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옥금체 이순환 5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공식대로 가고 있네요. 질문과 관련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무슨 무슨 처분, 구체적으로 A 주식회사가 타인에 대한 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얘기, 근거 법률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죠. 두 줄 썼는데 한 번 세 줄 정도 써줘도 돼요. 좀 구체적으로. 원고적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원고적계 일반론, 의의, 법률상 의계 의미, 법률의 범위, 뭐 간단히 줄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A회사가 B에 대한 허가로 인해서 근거법률의 하수도법, 아주 좋습니다. A에서 보호되는 근거법률이라는 말 써줬죠. 위에서 논의한 일반론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자 소손 일반론을 좀 써줘야 된다고 했죠. 문제점. 자, 학설및 판례가 나오면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인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거든요. 뭐 정한다면 여기는 지금 재산자 소손 인정 여부로 이거를 지금 쟁점 이름으로 썼네요. 제3자 소송 인정 여부. 뭐 학설비 판례가 나눠질 정도의 그런 쟁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자 소송은 지금은 거의 인정하고 있죠. 종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권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지금 인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런 내용 썼고 판례. 여기는 잘 썼는데 여기는요. 제3자 소송 중 1인 소송인지 경업자 소송인지 경원자 소송인지를 쓰고 그 소송의 의의, 인정 여부, 관련 판례 쓰고 검토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제3자 소송 전반적으로 좀 써버린 것 같은데 좀 부수쟁점을 찾아가지고 좀 정확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서는 경업자 소송이면 경업자 소송의 의의, 경업자 소송 인정 관련된 판례 좀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과당 경쟁 방지 취지, 키워드를 놓치지 마세요.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으므로 기존 업자인 A는 B에 대한 무슨 무슨 허가를 다툴, 분쟁 처리하고 허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잘 썼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업자 소송의 의의 같은 것도 좀 써주고 원천문제의 재결주의, 재결구현위법의 의미, 19조 단서의 내용상 하자 포함 여부, 쟁점 이름은 정확하게는 19조 단서의 내용상 하자가 포함될 것인가 여부예요.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학설 및 판례, 학설은 번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채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쓰면 채점하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학설이나 요건은 번호를 써주세요. 교수님을 위해서, 채점자를 위해서 쓰는 거죠. 채점자. 가끔 이거 이제 안 쓰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채점자를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가 힘들어요. 채점할 때 보면은. 인용제일에 대한 항고 써서. 자,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강의 시간에 고득점 포인트 얘기했었어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왜 쓴다? 재결주의를 취하면 원처분은요, 소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결주의를 취하면요, 재결의 고향 위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즉, 여기서 원처분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이 쟁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결주의를 취하면,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관해서는 소재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결주의를 취하면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처분의 위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재결의 위법이 있을 때도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결주의를 취하면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재결주의를 취했다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해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안이 재결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원법 19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재결을 다투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원천문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 재별주의가 인정된다. 하습법은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취하는 법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원천문제가 적용되고 인용재결 다투기 위해서는 왜 여기서 인용재결 다투어야 될 이유 같은 것도 좀 써주면 좋죠. 뭐냐면 취소 재결의 형성력으로 이렇게 종합적 사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B는 B에 대한 허가는 취소돼 버리는 거죠. 자,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B 허가는 별도의 행정처의 조치 없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형성력이죠. 그런데 그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원처분은 취소가 됐어요. 원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원처분 자신에 대한 B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니까 다툴 소익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취소 재결의 형성력으로 이미 소멸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취소 재결을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수도법이 원처분지를 취하고 있다면 재결을 다툴려면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의 고연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갑이 주장하는 건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바로 인용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 같은 경우는 결국 취소 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B에 대한 수익적 처분은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이미 취소됐다. 두 번째, B는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해서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취소 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 번째, 하수도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한다면 이런 취소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19조 단서에 해당돼야 되는데 19조 단서에 재결의 고의한 위법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런 논리를 답안지에 보여줘야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지금 잘 썼어요. 잘 썼지만 앞으로는 그런 논리구조를 좀 보여줘야 돼요. 논리구조를 보여줘야 돼요.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원처분을 취소됐 그러니까 하수도법은 지금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재결 취소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 왜? 자신에 대한 원처분은 이미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이미 취소됐고 그리고 자신의 수익적 처분은 취소한 취소 재결 자체를 다투어야 되는데 지금 주장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취소 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조 단서 재결 취소를 재개하기 위해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 B가 주장하는 내용상 하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이제 암기된 거 위주로 써버리면 물론 여기는 굉장히 잘 썼어요. 이것조차 안 쓰는 답안지가 태반이야. 교수님들 사례집에 안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점수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논리 구조를 더 보여주면 이제 거의 70점대 답안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기산점 소외 대상 이 사건 재결의 법정 성질, 기산점도 소외 대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사안의 경우 6개월, 3개월에 가늠하는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금지하명을 급부하명으로 변경하는 질적 변경이죠. 질적 상태 변경. 금지하명에서 급부하명으로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썼어요. 적극적 변경에 해당되는데 이 적극적 변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원처분에 대한 직거치수와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실질로 본다면 그러면 이 변경 적극적 변경 처분은 그 변경 처분 자체가 소외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원처분은 직권 취소됐으니까 그런데 6개월을 3개월 정도 이렇게 감경해 줬죠. 일부 감경이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일부 취소 즉 사실상 일부 취소의 실질이 있는 걸로 본다면 적극적 변경이라 하지만 즉 6개월 영업정지를 6개월에 가늠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안은 6개월을 3개월로 감경해서 질적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6개월 영업정지를 6개월 영업정지를
3개월 영업정지를 만드는 거, 여기는 소극적 변경이죠. 이걸 다시 3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시켰어요. 이거는 적극적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적극적 변경이긴 한데 그 안에는 이렇게 1번, 2번, 1번은 소극적 변경이 실제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2번은 적극적 변경입니다. 여기에 차가 나면, 소극적 변경이 차가 나면 어쨌든 과징금으로 질적 변경은 됐지만 감경된 거 아니야. 새로운 분리가 없잖아. 감경됐잖아. 새로운 분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처분을 보기 힘들지. 그러면 남은 원처분 판례로 가는 거고요. 야, 그래도 질적 변경됐잖아. 그러면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으니까 이 변경 처분 자체가 소외 대상이 된다. 이게 다 소리인 거예요. 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해석의 문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소외 대상. 소외 대상이 나오면 일반론은 좀 써줘야 돼. 일반론. 아, 소외 대상은 뭐 처분 개념 정도 써주고 앞에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앞에 쟁점이 없다면 뭐 여기서도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간단히 논의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명령 재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원처분이냐 후속 처분이냐 뭐 두 견해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어요. 일반론 쓰고 날짜 정확히 따져주고 좋습니다. 남은 원천을 보는 견해에 따르면 재소견 기산점은 이렇게 되고 줄을 좀 바꿔도 좋았을 것 같아요. 다만 후속 처분 시설에 따르면 후속 처분을 보는 견해에 따르면 뭐뭐고 재소견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표현까지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아주 잘 썼어요. 자. 뭐 가장 심플한 쟁점이 정리네요. 조금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쓰고 자세한 내용은 원고적격에 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의 써줬네요. 의. 의미 문제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의미 문제점. 학사 및 판례. 잘했어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 법률성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근거 법률을 좀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근거법규에 있으니까 근거법규는 하수도법에 따른 이번에 포섭을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 좋겠죠. 근거법률의 하수도법 내용도 좀 써줘야 되겠고 경업자 소송 여기는 또 잘했네요. 부수쟁점을 찾아야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경업자 소송에 해당된다. 그럼 경업자 소송의 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례, 판례에 따른 소결. 여기는 가장 전형적으로 잘 써줬어요. 이 부분은 처분의 근거 법률 내용을 조금 더 부과해 주세요. 자, 다음. 소외 대상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어차피 여기는 다들 똑같이 쓰는 파트여서 누가 더 이해도를 보여줄 것이냐예요. 자, 재결 취소의 문제되고 제3자의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 재결은 처분의 상대방인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 관해서는 인용 재결의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제3자를 행정해서 비로소 권익점을 갖게 되는지는 그 인용 재결에 대해서 본문의 여기를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좀 결론적으로 좀 써야 될 내용을 미리 썼네요. 여기는 뭐 읽어보면 내용의 이해도는 좋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의 이해도는 좋고 이렇게 써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 쟁점은 부각시켜 줘야 돼요. 내용상 하자가 19조 단서의 재결의 고유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논리구조를 좀 잡아주면서 내용상하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 와야 돼요. 지금 원처분은 취소재결의 형성형으로 취소됐다. 따라서 지금 취소재결로 비로소 불리하게 발생하는 뭐 누구는 뭐 A였어요, B였어요, 뭐 A는 뭐 B는
이런 경우에는 인용계획을 다퉈야 된다. 그런데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원초문에 없는 위법성을 주장한 내용을 다퉈야 된다. B네요. B는 원초문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인용재결의 내용 상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적극적 변경 명령의 의미. 일부 취소의 실질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판례동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뭐 상관없어요. 학설. 이렇게 학설을 너무 한 줄밖에 안쓸것 같으면 학설이 판례로 같이 묶어 쓰세요. 왜냐면 너무 좀 빈약해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묶어버리세요. 그것도 스킬입니다. 재송이 아닌 일반론 쓰고 소의 대상에 따라서 쓰는데 다른 결론도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결론도 써줘야 된다. 뭐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원고집계의 아주 아주 전형적인 흐름으로 가네요. 이 답안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좀잘 써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여기는 잘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이 쓰니까. 다시 이런 부분을 압축하고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 산의 경우 이 부분. 제3자 소송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산의 경우는 뭐에 해당된다? 써주고 경업자 소송의 인정 여부, 종료 판례는. 그렇죠. 이렇게 다 써주면 좋아요. 소결. 여기는 상당히 잘 썼어요. 조문 현출 좋습니다. 규정은 가장 경쟁으로 인한 분뇨 처리업자들의 경영상 불합리를 발생한다. 내용을 이렇게 더 집어넣네요. 아주 좋아요. 미세하지만 좋습니다. 판례 키워드에다 설명 내용을 조금 더 집어넣잖아요. 이 포스만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둘, 넷, 여섯. 뭐 거의 여섯 줄 정도 썼는데 좋아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이제 고득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초 문제의 재결지, 현행법. 재결 고의한 위법에 내용 상하자 포함되는지. 이 쟁점을 놓치면 안 돼요. 제3자 행정에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성. 이 학설은 사실은 써놓은 책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학설은 놓쳐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뭐 생략도 가능한데, 논리 구조를 좀 보여주세요. 원초본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한다는 그 표현을 놓치지 않고 써주면 좋겠어요. 아주 짜임새 있게 잘쓴 답안지예요. 초시인 분들은 그렇죠. 앞에 내용이 없었다면 이 내용도 써줬어야 되는 거예요. 재결이 나오니까. 재소기간 일반론 쓰고 사안포섭. 다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후속 처분서에 따르면 다른 결론도 딱 써준 거예요. 이게 눈에 띄게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들여쓰기를 했는데도 눈에 딱 띄네요. 다만이란 말이. 판례에 따를 때 다른 결론까지 써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답안지들이 많네요. 선생님이 좀더 고득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쓸수 있어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나 변경 재결의 경우 소외 대상과 기산점은 시험에 많이 나온 중요 쟁점이니까 뭐 최근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이런 중요 쟁점은 자기만의 최고 답안, 자체 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